지금부터 드라마에 짧게 드라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고 드라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의 김영조 PD라고 합니다. 99억의 여자의 노출을 맡았고요. 99억의 여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절망에 빠진 여자 앞에 99억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99억의 욕망을 가지면서 숨겨졌던 많은 과거의 죄악과 욕망들이 고구마 뿌리가 땅에서 나오듯이 다 나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가 독특한 점은 남녀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우인의 삶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 우인의 삶은 우리 현대인의 일상을 그리고 현대인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조여정 씨부터 본인 소개와 캐릭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여정입니다. 저는 99억의 여자 정서연을 맡았고요. 감독님이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99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면서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의 방향이 뜻하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가무 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국제에서 강태구라는 전직 형사고요. 형사 때부터 워낙 다혈질이고 얼굴을 알고 있는 미친 소라는 발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은 백수입니다. 네, 백수고 예기치 않게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우민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9억의 여자에서 홍인표 역을 맡은 정우민입니다. 조여정 씨 남편이고요. 네, 뭐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뭐 출생이나 실력에 비해서 입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사업도 잘 안 되고, 네, 서영과 결혼 생활 중에서 아이가 생기다가 아이가 없어지고, 네, 이런 것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 자격지심도 있고, 그러다가 서연이의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나라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 모태의 금수저죠. 없는 게 없이 완벽하게 태어난 서윤이 친구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이지윤 씨의 이재훈의 와이프 역할을 맡았고요. 정말 99%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1% 한 가지가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갈망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네, 사랑이죠. 네, 상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보다라 씨였고요. 이지윤 씨. 네, 안녕하세요. 99억의 여자에서 이재훈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이재훈이라는 인물은 재벌과의 사이로 살아남기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희주의 남편이고 그러던 와중에 99억을 눈앞에서 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인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께서 뭔가 궁금하게 만들려고 말할 듯 말 듯 좀 숨기고 약간 스포를 해줄까말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수요일 목요일 밤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